낙엽을 해봤죠. 자, 낙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드를 앞을 잠깐 돌려보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원래 비기너 턴을 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비기너 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드가 이렇게 앞에 보면 보드가 앞으로 막 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 때문에 살짝 앞에 봤다가 다시 반대로 돌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완전히 돌리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가다가 앞발에다 무게를 주고 앞을 보면 보드가 앞으로 내려가요. 그때 다시 돌려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쪽으로 가서. 자, 이미 낙엽을 하실 줄 안다는 생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가다가 앞발에다 무게를 주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 밑으로 보드가 내려가요. 이때 다시 옆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가다가 밑을 보면 다시 돌려요. 이렇게. 자, 돌릴 때 다리 써도 괜찮아요. 다리 써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자, 돌려서. 자, 펜줄럼 하다가 저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상체를 돌리면 보드가 앞으로 내려가겠죠. 앞에다 무게를 주고. 그러면 내려가면 다시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멈춰봐요. 자, 천천히 가다가 돌려서 앞에 무게 앞에 주고. 그럼 앞에 가면 그때 다시 뒷발을 뒤로 보내서 싹 돌아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돌려서 앞에 볼 때 뒷발 차서 완전히 돌아가는 걸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지금 요거 몇 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경사센터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경사 낮은 데서 살살 천천히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리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중심을 한쪽으로 주면 보드가 그쪽으로, 그쪽이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리를 돌려요. 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돌리는 거예요. 상체가 됐든 하체가 됐든. 그리고 경사가 무조건 낮은 데서 꼭 시작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자, 파이팅입니다.